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54쪽에 있는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별의 색깔이 다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를 색깔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달구어진 쇠나 샘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색깔을 보고 온도를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철소의 뜨거운 용광로에서 갓 나온 샘물은 흰색을 띠지만 갓 나온 샘물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샘물이 식어갈수록 샘물이 식으면 노란색으로 보였다가 붉은색으로 됐다가 뭐 검붉은색 이렇게 점차 변해갑니다.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이 이와 같이 물체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뭐냐 결론이 별의 색은 별의 온도를 나타낸다. 자,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림 7과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을 띈다. 이처럼 별의 색깔이 다양한 까닭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왔죠, 결론. 별이 색깔이 다양한 까닭은 별이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 자, 여기 보면은 뭐 별이 색깔이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달라 보이죠. 왜 이렇게 다르냐? 표면 온도, 별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 자, 다음 페이지. 별은 표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나누냐면 청색, 백색, 황색, 적색 등 다양한 색깔을 띈다. 온도가 높으면 주로 청색, 온도가 낮으면 주로 적색.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별의 색깔을 관측하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표면 온도가 뭐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제일 온도가 높은 게 청색, 그 다음 청백색, 그 다음 백색, 그 다음 황백색, 그 다음 황색, 주황색, 적색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별들, 얘 별들 이거 일일이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딱 한 개만 알고 있어도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요 밑에 나우스냐, 뭐 스피카, 리겔, 뭐 어떤 거를 알아야 될까요? 네, 바로 요것만 알면 됩니다. 태양. 태양은 무슨 색이냐면 황색, 노란색 별입니다. 노란색 별은 온도가 약 6000 K 정도 됩니다. 뭐 예전에 교과서가 우리 이제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로 바뀌기 전에는 이 온도도 이제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온도가 교과서에서 빠졌네요. 그래서 이 순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어떻게 외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이것을 이렇게 외웠어요. 뭐 내가 이렇게 외웠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참고하라 이거죠. 저는 푸, 청, 흰, 황, 노, 주, 빨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 높다. 이쪽 온도 낮다. 이렇게 외웠고 여기 푸른색도 사실 청색 푸른색이나 청색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책에 보면 여기도 청으로 시작하고 여기도 청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외운 겁니다. 저는 푸른색 청청 흰황 이렇게 외워도 됐겠지만 내 맘대로 푸청 이렇게 외웠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 푸른색이냐 청색이냐 이렇게는 안 나오고
이제 청색, 푸른색은 청색과 같다 이렇게 하고 푸른색과 흰색의 사이, 청, 백색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과 흰색의 사이, 황, 황, 백색 이렇게. 얘는 청백색, 즉 요거 둘 사이에, 둘 사이니까 청백색, 그리고 요거 둘 사이니까 황백색 이렇게. 그리고 얘는 대표적인 게 누구다? 태양이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이제 별의 색깔은 곧 온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푸른색 별일수록 온도가 높다. 그리고 빨간색 별일수록 온도가 낮다. 뭐 이런 요 정도 내용만 알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적색별과 청색별 중에서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인가? 푸청휘낭, 노주빨, 청색. 청색. 자, 가스레인지와 양초의 불꽃색을 비교한 후 온도가 높은 것을 쓰고. 가스레인지 파란색 불 나오죠. 양초 붉은색, 붉은색. 누가 더 뜨거울까요? 가스레인지가 더 뜨겁습니다. 푸른색이니까 온도가 높은 것을 쓰고. 자, 이것으로 해서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